5권이 이렇게 얇나? 락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은 체크아웃 영상입니다. 뭐 책 이야기라면 다 설레긴 하지만 그래도 책을 뜯는 즐거움은 또 그게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샀던 책을 오늘 드디어 뜯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온 지가 한 좀 됐어요. 거의 한 일주일이 되었나?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영상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체크아웃 영상을 찍는데 이 책을 뜯는 모습부터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주일간 참고 참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개봉하게 되었네요. 제가 기억으로는 한 5권 정도 샀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왜 이렇게 얇은가요? 이게 어쨌든 5권이 들어있으리라 생각은 하면서도 뭔가 좀 아쉽달까? 아, 근데 또 박스 크고 막 쓰레기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또 싫어하긴 하니까 또 어떤 의미로는 오히려 좋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산 책들을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최근에 받은 책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박스를 바로 뜯어봐야겠죠? 자, 이렇게 책을 다 꺼내봤는데요. 저는 거의 몇 년간 계속 교보에서만 구매를 하고 있어서 다른 인터넷 서점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툭툭 뜯어서 칼을 거의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 근데 칼 준비하긴 했는데 이게 또 이 드르륵 하고 긋는 맛이 없다는 것도 선할 순 있겠네요. 그래도 뭐 어쨌든 테이프 안 나오고 좋은 거긴 하니까. 그래서 바로 책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세 보니까 5권이 맞긴 하네요. 책들이 다 얇아서 박스 자체가 좀 낮아 보였나 봅니다. 첫 번째 책은 한정원 작가의 시와 산책. 이게 지금 비닐에 쌓여 있는데 이 책 상당히 좀 입소문을 많이 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에도 이 책이 되게 좋다, 글이 너무나 좋다, 이게 산문집인데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들어있어서 라고 해서 제가 보통 시를 잘 안 읽다 보니까 읽어보고 싶긴 한데 언제 사지 했는데 이번에 좋은 산문 나쁘지 않지 하다가 기억 속에서 문득 이 작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요거 읽을 때가 드디어 되었다. 그 전에도 뭐 중고 서점이든 또 오프라인 서점이든 여러 번 손에서 집었다 놨다 했던 책이거든요. 결국엔 사게 될 것인데 과연 언제 읽게 될 것이냐 고민을 하던 채 이번에 구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건 이미 알고 계시거나 읽어보신 분들도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글이 그렇게 좋다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저도 한번 읽어보고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최근에 아마 한정원 작가의 신작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제목은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아마 그런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뭐 그것도 벌써 구매하신 분들도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책은 윌리엄 트레버의 여름의 끝. 성실도 선의도 악의도 새로운 사랑도 행운도 불운도 비극적인 사고도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에서 잊힌다. 멋지군요가 입버릇인 신부도 이 시간쯤에 세븐업을 마시면 기운이 난다는 코널티브인 아들의 습관도 지금까지 두 사람이 함께한 이 여름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연인의 진지한 말도. 뒤에 이제 에쿠니 가오리의 추천사가 붙어있기도 한 이 책. 에쿠니 가오리 이름을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참 많이 읽었던 작가이긴 한데 이 작품은 윌리엄 트레버의 여름의 끝이라는 작품이고요. 원래 원제는 러브 앤 썸머라고 되어 있네요. 이 책은 저희 이번 달 방구석 독서 모임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5일인가 일요일 저녁에 아마 생방송을 통해서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책을 선정한 배경 같은 경우는 사실 여름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주요했던 것 같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아마 이디스 워튼의 여름을 이때쯤 읽어봤던 것 같고 재작년에는 여름을 어쩌고 소녀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 작품 뭐 그렇게 막 좋진 않아서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이번에도 아무튼 이렇게 여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선택을 해보았는데요. 윌리엄 트레버 자체는 상당히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뭐 최근에 아마 클레어 키건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레어 키건이 윌리엄 트레버 상을 받기도 해서 기억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트레버의 여러 작품 뭐 펠리시아의 여정도 있고 다양한 작품들이 국내에 나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트레버가 81세? 81살? 그때쯤에 냈다고 하는 마지막 장편이라고 했던가요? 요 책을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대충 내용을 좀 찾아봤을 때는 조금 씁쓸한 사랑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잘 읽어보고 이번 달 모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여름 추천 도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막 계절에 따라서 책을 막 골라서 읽고 막 그런 편은 아니긴 하지만 때때로 그런 것도 기억에 많이 남는 독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윌리엄 트랩의 여름의 끝 한번 사보았고 그 다음 작품은 배수아 속삭임 우묵한 정원. 내 몸은 공명하는 돌의 동굴이야. 비로소 깨어난 돌의 울음이야. 너도 그런 동굴을 가졌는지 너도 그런 목소리를 가졌는지 이 목소리를 들어봐.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숨이 멎을 만큼 놀라워라. 내 안에는 얼마나 아득한 공허가 있었던 걸까?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의 말이 묻혀 있었던 걸까?
나는 그의 무덤이었던 거야. 이 말을 나를 통해서 말해지는 이것을 너도 듣는지 아주 멀고도 우묵한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이 속삭임을. 배수아 작가의 속삭임 우묵한 정원이라는 신작입니다. 아마 나온 지 얼마 안 된 좀 따끈따끈한 작품일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여기 안에 생각해보니까 요걸 좀 읽어드리고 싶긴 한데 초판 한정 배수아 작가의 친필 사인 복사본이 들어있어요. 아 사인이 아니고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편지가 들어있거든요. 요 편지 한번 읽어봐드리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나중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초판이 아니면 좀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요걸 한번 읽어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당신이 대문에 걸어둔 꽃을 여행에서 돌아온 어제서야 발견했습니다. 내 여행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기억할 수 없지만 그 사이 시간이 많이 흘러 노란 꽃들은 갈색으로 바싹 마르고 시들어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나는 한 편의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아마도 내 이름과 함께 당신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름은 서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닮아 있겠지만, 그리고 물론 당연히 당신은 내 책을 읽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알려드리고 싶군요. 그런데 내 글에는 항상 당신의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습을 감추며 멀리 화면 뒤편에서 사다리를 들고 지나가는 정원사의 뒷모습으로 말이죠. 혹은 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림으로, 혹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일생 동안 매주 두 번씩 만나 기나긴 숲을 가로지르는 산책에 함께하는 동행자의 모습으로, 혹은 옆방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바로 그런 속삭임의 형태로. 친애하는 우리가 단 한 번도 실제로는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제외한다면 오늘 숲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만큼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순간 며칠 전 폭풍이 친 이후 바람에 절반 이상이나 꺾여 기울어진 커다란 나무줄기가 내가 그 아래를 지나온 바로 직후에 엄청난 굉음과 함께 통째로 부러지며 땅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온 경악스러운 정적을 당신도 들었는지요? 내가 그리고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도 알지 못하는 채로 머리 위로 오늘과 영원히 한꺼번에 흘러갈 것입니다. 당신의 BS 배수아 작가의 편지였고요. 아, 정말 역시 글을 너무나 아름답게, 편지도 아름답게 쓰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이게 거의 띄어쓰기가 잘 구분이 안 되기도 하고요. 배수아 작가 특유의 필체가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상당히 좀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뭐 역시 글만큼은 너무나 좋긴 하네요. 요거까지 책 속에 잘 꽂아두고 다음에 배수아 작가의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배수아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긴 했었어요. 뭐 좋아하는 작품, 추천드린 작품 이야기도 했었는데 혹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처음 읽었을 때는 했던 작가인데 읽어나가면 읽어나갈수록 와 정말 좋은 작가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약간 신간 같은 거 잘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보자마자 배수아? 사야지 하고 구매를 했었죠. 자, 그 다음 책은 다와다 요코의 여행하는 말들. 국경 너머로 모어 바깥으로 언어와 언어 사이를 가로지르는 모험. 다와다 요코의 여행하는 말들이라는 작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다와다 요코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또 번역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언어와 언어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런 경험을 담은 에세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번에 24일인가 이 오프라인 두 번째 독서 모임을 열잖아요. 그 작품이 다와다 요코의 글자를 옮기는 사람이란 작품인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좀 더 다와다 요코를 알면 아무래도 독서 모임 하는데도 좀 더 좋고 오시는 분들에게도 좀 더 뜻깊은 또 알아가시는 것들을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선물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 권 더 읽어보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모임이 많이 남아있진 않아가지고 좀 요 책은 재빠르게 읽어보고 이야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와다 요코의 작품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이 들진 않긴 하나 언어와 언어 사이의 어떤 이야기들, 그 소설도 그렇고 요 작품도 뭔가 생각을 많이 안겨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기대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고 뭐 나중에 언젠가 뭐 용의자의 야간열차든 이 다와다 요코의 다른 작품 역시 읽어볼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요 책 저번에 이제 오프라인 서점에서 사려고 했었거든요. 한 부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상태가 진짜 엉망인 거예요. 오프라인 서점에 딱 한 권 있는데 그게 막 접혀있고 다 까져있고 이래서 아 이건 조금 그렇다. 제가 뭐 책 상태를 엄청 크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니긴 하거든요. 그냥 딱 와서 에이 뭐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도
아, 내가 새돈 주고 이제 신간은 아니고 어쨌든 중고 아닌 것을 사는데 이렇게까지 해져 있고 막 안에가 접혀 있고 이러면 좀 기분이 그래서 그때 구매하지 않았는데 재빨리 좀 인터넷 서점으로 시켜서 받아보긴 했습니다. 그래도 요거는 조금 낫긴 하네요. 휴,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 다음 책은 스타니스와프 램 솔라리스. 아, 스타니스와프 램 솔라리스. 스타니스와프 램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일전에 스타니스와프 램의 단편집, 대표작 그 선을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읽을 때 진짜 좀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읽었던 나름 그래도 많은 SF들 중에서 이 스타니스와프 램이라는 작가가 정말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정말 기발하다. 이 사람은 진짜 SF계의 천재인가 이런 생각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충격적인 소재나 파격적인 표현들이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면서 정말 기발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언젠가 꼭 스타니스와프 램의 작품을 더 읽어봐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솔라리스를 이번에 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뭐 앞서 읽어보신 분들 말에 의하면 너무나 좋다고 하니까 저에게 또 어떤 SF적인 즐거움을 줄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바고요. 여러분도 혹시 SF 좋아하시고 여타 많은 것들을 읽어보았는데 좀 신선한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작가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섯 권이 있었고 사은품 두 권이 있는데요. 하나는 뉴 페이스북이라고 해서 예소연 작가를 아마 소개하는 그런 짧은 미니북이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번에도 요 뉴 페이스북 미니북을 한 권 받았거든요. 그거 아직도 안 읽었는데 100원, 200원이라서 받기는 받았는데 조금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네요. 읽어봐야 되는데 이번에 생각날 때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는 요거 뭔지 몰라서 그냥 시키긴 했는데 약간 퍼블리온 신문인 것 같아요. 신문 형식의 짧은 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뭐 딱히 의미가 있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신문 형식에 뭔가 갖고 있어서 한번 쫙 읽고 넘겨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렴한 사은품이니까 한번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전자우편, 신문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제가 산 책들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받은 책도 있습니다. 제가 보통 출판사로부터 책을 거의 안 받긴 해요. 왜냐면 뭐 제 취향에 맞는 책들인 경우가 좀 드물기도 하고 또 이래저래 여러 사정상 제가 읽지 못할 것 같아서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가끔 받아보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그 책을 내가 읽고 싶었거나 정말 좀 관심이 있어서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책의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아보는 편이긴 하죠. 자, 이번에도 그래서 한 출판사에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자음과 모음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책을 좀 한번 소개해드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받아보았는데요. 벌써 무슨 책인지 혹시 감이 오실까요? 아, 이 책 저도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안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던 건데 마침 딱 받아보게 되었네요. 자, 요거는 한번 상자를 뜯어볼 계획인데 네, 정말 솔직히 말하면은 상자를 이미 한번 뜯었었어요. 이게 뭐 설레임 때문에 미리 공개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택배가 온 날 하필이면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 소나기처럼 왔는데 막 미친 듯이 쏟아져가지고 택배 상자가 그새 젖었더라고. 그럼 이제 안에 있는 책이 아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 싶어서 좀 빨리 뜯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은 제가 조금이라도 기분을 내기 위해서 살짝 붙여놓은 거고요. 실제로 안에 책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감사하게도 받아본 책은 네, 류츠신의 삼체입니다. 오우, 무게가 좀 어마어마한 류츠신의 삼체입니다. 세 권 전부 들어있고요. 요거는 아마 10주년 한정판인가 한정판으로 나왔던 판본이에요. 이렇게 박스, 약간 금색빛 박스 안에 들어있고 안에 책이 세 권이 흰색 책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사실 이 삼체가 한동안 꽤 핫했잖아요. 뭐랄까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나오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재밌다, 와 정말 밤새면서 읽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저도 그때부터도 궁금하긴 했어요. 아 이게 사보고 싶긴 한데 세 권을 한꺼번에 좀 구매하자니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그동안 언제 읽어보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제 그 바람을 알고 오셨는지 이렇게 메일을 주셔가지고 책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별로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출판사들이 제 채널을 보기도 하는가 봐요. 이런 변두리 채널까지 보시려면은 참 수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덕분에 제가 삼체를 좀 받아보게 되었네요. 사실 저는 이 삼체라는 어떤 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이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긴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뭐 three body problem이라고 하는 뭐 삼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찾아볼까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사실 자고로 이런 재미있는 문학 작품은
그대로 아무런 어떤 배경지식 없이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특별히 더 찾아보지 않고 한번 그 자체로 재미를 한번 느껴보려고요. 어떻게 이미 3채 읽어보신 분들 좀 많으실까요? 한동안 꽤 오래 베스트셀러에 있었고 많은 분들이 SF 이야기할 때 최근에는 3채 많이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읽어보셨던 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혹시 이번 기회에 읽어봐야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또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받은 책들을 바로바로 읽지 않기는 하는데 그래도 요거는 좀 근 시일 내에 읽어봐야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이번 더구나 특별판, 제가 원래 이런 양장을 좋아하는데 요 양장판을 선물해주신 자음과 모음 출판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체크아웃 영상을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넣어야지. 한 곳씩 넣어야겠어요. 이게 조금 아쉬운 거라고 한다면은 이게 아마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겠지만 이렇게 살짝 밑에가 뜯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찍혀 있기도 하고 괜히 또 막상 책장에 꽂혀 있다 보면은 별 생각 안 들긴 하는데 처음 받아봤을 때는 이게 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유치신의 3채였고요. 이렇게 다 놓고 보니까 원래 제가 샀던 책들은 좀 짧았는데 거의 류치신의 3채가 더 두꺼운데요? 보이세요? 제가 산 5권의 책과 이 받은 한 권의 작품이 이게 훨씬 더 기네요. 책을 받았으니까 또 바빠집니다. 책을 읽어야 할 날들이 또 가득하게 보이네요. 그게 또 때로는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기대되는 것도 많거든요. 빨리 이 책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딱 바로 읽어줘야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관심 있으신 책들, 여러분들도 뭐 구매를 고려하셨거나 이미 구매하신 책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 같이 최근에 산 책, 뭐 여기 있는 책이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이 사신 책들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도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들어가세요.